동대문구의회가 266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26일간 열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동대문구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김웅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정례회장.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주정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구정발전과 국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 열린 5분 발언엔 이용남 의원이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경동시장 공중화장실 개방과 거리가게 양성화 사업 중단, 제기동 양녕시로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 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우리 구와 전통시장 상인회와 국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화를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구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4,5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280억 원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오늘 구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보통교구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역시 필요라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이번에도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액 편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졌습니다. 위원장의 오중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순영, 이태인 의원이 선출됐고, 위원으로는 임현숙, 구병석, 정승환, 이영남, 이의환, 신현수 의원 등 모두 6명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구의회는 오늘 21일부터 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5일 동안 진행합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